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후보의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 예. 제가 한 언론에서 보도를 했네요. 민경욱 전 의원이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 대표로 비례대표로 출마하겠다.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예. 이게 이제 뭐 로건 모양입니다.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 예. 이 운율이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 예. 길지만 예, 운율은 좋네요.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는 우파국민이 60%인데 국민의힘당은 이 수치를 믿지 못하는 겁니까? 아직도 부정선거는 국민의 극소수가 믿는 음모론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부정선거 사실에 대해 분노하는 우파국민들을 국민당은 동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몽땅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을 만듭시다. 사실 뭐 선거 공정성 문제 말씀드리게 되면은 국힘당이 참 비겁하고 예, 비겁한 당이죠. 예, 무책임한 당이고 선거가 부정이 일상화된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숨을 쉬고 살겠습니까? 그거를 집권 여당이 다 수용해가지고 이번에도 선거 부정을 당하겠다고 그렇게 자청하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예, 리호철님께서 입당원서 제출하고 후원금 입금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예, 보시면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 이렇게 지금 이제 나오는데 이게 아마 그 정당은 두 군데를 들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정당은 꼭 한 당을 탈당하고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 입당원서하고 당비 납부 신청서를 공개했는데 이게 이제 아마 이 당원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아마 당비를 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박주현 변호사 좀 더 이쁘게 만들었네요. 부정선거 척결이 최우선입니다. 가가호 공명선거 대한당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은행 계좌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후원 내역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잘 공개를 했네요. 예. 반드시 실명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힘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뭐 노력을 참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라도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이 정보 제공 차원에서 도움이 되고 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입당 원서하고 당비 납부 신청 쓰고 더 필요한 부분들은 박주현 변호사의 페이스북을 한번 방문해 보시게 되면은 김미영 원장도 부정선거를 해결해야 한반도 악의 축이 무너지고 다시 웃으며 삽니다. 비례대표는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 이렇게 김미영 VON 여러분들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네요. 차,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됐는지 물론 뭐 걱정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1987년에 이제 학위를 마치고 직장생활을 들어와서 시작을 해가지고 1990년대는 한참 젊을 때죠. 좋은 나라 훌륭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재단법인 자유기업인이라는 조직도 많은 분들과 뜻을 모아서 만들고 그래서 그때부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나라의 앞날이 생각의 힘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일찍부터 나라가 좀 잘 사는 길 이런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다가 이제 아이들 키우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그 재단법인을 떠나가지고 개인 삶을 개척해서 한 20년 정도 일체 공직적인 문제에 대해서 뭐 크게 발언하거나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경력의 초장기에 한 10년 정도를 이렇게 공적인 이슈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 운명적으로 선거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건데 세월이 이러면 한 20, 30년 흐르는 동안 젊은 날에 봤던 그런 대한민국이란 모습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가지고 대한민국의 많은 식자층과 그렇게 나라 일 하시는 분들 법조인들이 부정선거를 그렇게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것을 보고 뭐 충격을 받지는 않습니다만은 야, 나라가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다들 저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가려고 저렇게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문제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했는데 저는 뭐 현실 정치나 이런 부분하고는 좀 거리를 뒀기 때문에 직접 활동가로 이렇게 참여를 하지 못하지만 사실과 진실을 밝히는 부분에 그동안 진력해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소개하는 이 가가호 공명선거 대한당 선거부정을 공식적으로 처음에 가장 좋은 방법은 우파 색채가 강한 그런 정당들이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한데 대부분 정당들이 선거부정 문제를 다루는 것을 꺼려하니까 아마 가가호 공명선거 대한당이 그냥 단독으로 아마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비용을 참 많이 안 치르겠습니까? 그게 참 마음이 아픈 거죠.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치르겠죠. 한국 사람들이. 그 부분들이 너무나 눈에 밟히기 때문에 이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이 좀 선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지만 그거는 또 나중에 다 까봐야 되고 왜 그런 거 하니까 정당 투표를 조작하는 방법이 아주 쉽거든요. 왜 그런 거 하니까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부풀려가지고 유령 사전투표를 확보한 다음에 더불당의 위성정당에게 얼마 넣고 더불당의 자매정당에 얼마 넣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68개가 나오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더불당에 100표 넣고 그다음 더불당 자매정당에 50표 넣고 그렇게만 하면 다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참 뭐 문제가 큰 거죠. 사표 처리되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뭐 사표 처리되는 게 염려되시는 분들 안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뭐 어쨌든 민경호 후보가 나섰으니까 국힘당 뭐 찍으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태우 후보 무소속 출마는 아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모양입니다.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 아마 그게 가능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여기에 그걸 해라 표를 던져라 이런 이야기는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정보 제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여기 서가연 님이 잘 말씀하신데 비례대표 뽑는 데는 사표가 없습니다. 네. 도저히 여러분들 제 양심상 그 사람들 선거 문제 은폐하는 걸 보고 그 사람들한테 표 달라고 이야기하기는 뭐 무슨 우파니까 이야기 안 되는 것 같아.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